어따 립싱크 질이에요. 제가 노래를 좀 못하기 때문에 예, 예. 항상 이 립싱크 쪽으로 좀 발전이 좀 돼 있어요. 아니 안경 좀 집어요. 좀. 아 죄송합니다. 예, 무대 집어라 하지 말고. 예. 평가 들어볼까요? 빵점이요. 빵점이요. 빵점. 아니 부모님 립싱크는 자아실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턱 떨리는 거 되게 리얼해요. 아 턱 떨리는 거. 바이브레이션, 바이브레이션. 소리 없이 소리 그것만 없이. 고음에서 쫙 턱 떨리는 거 한 번만 해주세요. 아 소리를 틀어줘야 돼요. 사람 비가 내려와. 돌아와 그때로 여기 틀어주시면 돼요. 아, 원래 목소리 들려주지 마세요. 잠깐. 코 앞에 조금 더 앞에. 앞에 예. 시동 좀 걸어야 돼. 갑자기 예. 사람 비면. 예. 예. 시동 좀 걸어야 돼. 이 연예인의 그 위치를 정확히 지켜줘야 됩니다.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 예. 아, 아, 예. 안경 주세요. 안경, 안경. 안경 다시 주세요. 네네. 안경. 섹시하게. 이거 어떻게 주실까 또? 아, 기대된다. 아까 한번 라인 봤기 살려서. 때문에. 걷다가 걷다가. 아, 야. 고맙습니다. 예, 풍성한 가이 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무대는 1980년대. 아, 팝의 신들 네 분의 그 심사위원이 아주 반가워할 그 팝 가수가 아닌가 싶네요. 아, 미국 아, 팝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귀여움의 아이콘. 그렇죠. 신디 로퍼입니다. 신디 로퍼! 정말 목소리가 똑같네요. 저희 신디 래퍼 정말 좋아하거든요. 성수 씨 어떠세요? 네. 귀여워요. 귀엽죠. 아니, 일단은 뭐 웬만해야지 뭐 트집을 잡을 텐데 네네. 너무 비현실적인 캐릭터라 39kg래요. 예예예. 예. 웬만한 사람 하체예요. 39kg였던 웬만한 사람 하체. 이영자 씨가 한쪽 다리죠. 다리 한쪽. 예, 예 왼쪽 대퇴부. 예. 아니 근데 정선이 씨는